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민생계 판변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자 팔레온 고민상 사회행위 대체물 반환과 전보 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3864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승소한 채권자가 폐쇄한 수익자를 상대로 대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겁니다. 수익자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계약했죠. 내용 보시죠. A 회사는 2015년 8월에 B 회사에게 C 회사 발행 주식 190만 주를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C 회사 주식을 B에게 판 거죠. B 회사는 2015년 11월 25일 날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각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6년 5월 10일 날 B 회사를 흡수합병한 거죠. 결국 이제 B가 피고가 된 거죠. 이 원고는 A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회행위 소를 제기를 해서 법원은 2016년 11월에 매매 계약을 원고의 그 채권 금액인 17억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17억 상당의 C 회사 주식을 양도하라. 누구에게? A 회사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확정 후에 피고에게 그 17억 상당의 C 회사 주식을 양도하라고 최고했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행에 가름하는 이행 그러니까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 채권자 취소권으로 원상회복 판결을 내려졌는데 이때 채권자는 이행 의무에 가름하는 대상 판결을 구할 수 있느냐, 즉 여기서는 주식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한 금전을 지급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채권자 취소권은 확정이 됐죠. 그 대상 판결 청구가 기판행위에 반하는 건 아니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 지체에 따른 전보 배상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 지체로 인한 전보 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체물 인도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행 지체로 인한 전보 배상, 전보 배상이나 그러니까 즉 특정 의무 이행에 대한 전보 배상이나 예상하고 이렇게 사행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하고는 규범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보 배상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는데 대체물 인도 의무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익자에게 사행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 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이제 그 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가액 배상을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행위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원래 그 원 판결, 그러니까 확정 판결, 그 판결은 사행의 취소로 대체물 지급을 명한 것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C회사의 주식이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대체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C회사 주식으로 반환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대체물을 구하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그러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라고 정리한 다음에 예외는 이런 경우에만 인정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